서울 동작구청에서 일하는 20살 민재 씨는 구급 공무원입니다. 공업고등학교 2학년이던 재작년, 대학에 갈까 취업을 할까 고민하다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업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학벌로 인한 차별도 덜할 거란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부모님한테 빨리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거에서 이제 좀 더 심화 단계로 배우면 되겠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이른바 공딩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지원자는 약 22만 명. 이 가운데 3천여 명이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한 6,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과 정원이 50명인데 25명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공딩 열풍은 학교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부라면 내놓으라 하는 학생들이 모였다는 외국어고. 재우는 수능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대학 졸업해봤자 또 공무원 다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미리 공무원 시험을 빨리 준비하면 남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이제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대학 진학도 꿈꾸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필요하면 야간대학이나 주말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학에 가려고 남준처럼 발버둥 치진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 뽑은 장래희망 1순위도 공무원입니다. 벌써부터 직장의 안정성만 따진다는 일부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대졸 백수보다 고졸 공무원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앞서면서 일찌감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EBS 스쿨 리포터 이수정입니다.